2월 5일입니다. 5일. 기름이라는 뜻. 오늘 해볼 게임은 디스트레인트 디럭스 에디션. 디스트레인트라는 게임이고요. 약간 공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들. 뒤에 보면은 저 뭐죠? 토마스인가요? 그 기관차 아닌가?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하러 가. 가지마. 자기 개발 이거 보면서 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게임입니다. 나는 인간성이라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팔아치우고 말았지. 인간성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타락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이야기. 그리고 나의 첫 후회. 어? 뭐 느낌표... 내가 들어온 아파트의 정문이야. 실례합니다. 부딘 부인 때문에 왔습니다만. 여기 그런 사람 없어! 꺼져!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군. 잘못 눌렀네요. 아니! 목적지를 가면서 몇 호인지도 안 알아보고 온 거야? 다 그냥 두들겨보네. 누구세요? 부딘 부인. 아니, 부딘 부인은 옆집에 살아. 땡큐. 옆집. 옆집에 산다고? 그럼 여기구만. 똑똑똑. 부딘 부인 때문에 왔습니다만. 어, 오케이. 자, 여기 옆집이네요. 계세요. 부딘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부딘 부인의 주소가 여기가 맞나요? 뭐? 아니, 전혀 모르는 년이야. 당장 꺼져. 어, 이 옆집이 아니면은 여기겠구만. 어, 아니고요. 옆집이라면 이 녀석 거짓말 치고 있구만. 블루베리 파이. 이 집이야. 뭐야, 내가 분명 구디는 살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부인, 당신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들여보내주시겠어요? 미안하네, 그럼 들어오게. 사운드가 좀 큰가요? 저도 그렇게 느꼈답니다. 괜찮죠, 이제? 사운드 평안하시죠? 구디인.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만 해서 정말... 뭐지? 스미마셍 부인.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스미마셍, 저도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걸 전부 압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을. 정말 혼돈이 아리마스. 아리마스? 그래, 미안하네.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래서 그만. 저도 다 이해합니다, 부인.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지? 들어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겠나? 그럼 부인, 커피라도 한 잔 부탁. 뭔 소리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지. 좋아요. 차를 한 잔 대접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곳을 좀 둘러볼까? 자, 남의 집 둘러보기. 흔들의자. 우리 할머니 집에도 흔들의자가 있었지 아마. 아니 뭐... 결혼사진. 남편이 죽은 뒤로 지금 홀로 사는 것 같아. 마음 약해져선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압수 집 뭐 몰 압수를 할. 어어어 뭐야? 어? 부인, 방금 뭐예요? 하, 아무래도 커피가 다 떨어진 모양이야. 정말 미안하네, 젊은이. 대신 다른 게 있는데 그거라도 마실 텐가? 아니요! 주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부인. 자, 그럼 이런 말 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 말까지는 방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 그래. 이게 다 내 탓이니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부인.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럼. 잠깐! 어쩌면 만약 우리가
아니야, 신경 끄세요.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울고 있는 거 봐. 와, 수도요금 많이 나오겠다. 아까 잠깐만, 이 옆집도 다 압수해버리면 안 되나? 압류하고 싶다. 나보고 꺼지라고 했는데, 그쵸? 반응이 없어. 거참 이상하군.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야? 와, 문 저렇게 열리는 거야? 여기는 아파트가 이상하네? 문이 위로 열리네? 213동 아파트 거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포인트를 찾아서 진행사... 뭐야?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아, 세이브 포인트가 저 A. 오우, 깜짝아, 씨. 아무래도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 사운드가 좀 더 큰 것 같아. 왜 안 줄어드는 것 같지? 잠시만요. 분명히 줄인다고 줄이는 것 같은데 왜 안 줄어드는 느낌이지? 이런 젠장. 아래 쪽지가 놓여있잖아.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법. 전부 엿이나 처먹으라지. 엿 라지 사이즈. 잠깐만, 여기 다 둘러보는 거야? 잠깐만 뒤로 돌아가. 저거 뭐야 근데? 아, 자살한 거네, 그쵸? 이게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쏜 거 같은데? 띠용? 저 총은 무슨 총일까요? 제 보기에는 레밍턴 사에서만... 세상에, 방금 무슨 소리였지? 아주 오래 되어 보이는 오븐이야. 오븐, 영어로 5 minutes.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젠장, 완전 얼음장이구만. 소변이 마르지나 않아.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엘리베이터에 반응이 없대요. 욕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볼까? 세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자! 뭐야? 얼음? 얼음 조각. 얼음 조각을 욕조에 사용해보십시오. 제자리에 다시 놓을 거면 내가 왜 이걸 굳이 주웠겠어? 그치? 얼음 조각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냥 튜토리얼이었구나. 오케이, 자 이동합시다. 얼음 계속 들고 있네요. 얼음을 변기에 버려. 내가 굳이 이걸 왜 미안. 나가자. 오븐에다 넣어볼까? 얼음 조각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오븐 안에 넣고 기다리자. 좋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럼 그렇지! 뭐야? 열쇠 나왔네? 어? 이 열쇠로 그러면 아까 잠겨있던 그 방을 따면... 어? 이 서랍은 열쇠가 필요하지 않아. 여기 화장실이잖아. 자, 그러면은 아까 잠겼던 방이 여긴가? 오케이,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 저 소리. 창문에 판자가 덧대어져 있어. 판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구요. 아, 여기 또 피 묻은 손잡이가 있다. 주식시장, 경제, 무역.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전부 돈과 관련이 있어. 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구요. 설마 여기도 비트코인 하셨나? 괴담 모음집. 파도파도 괴담. 괴담 모음집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책꽂이에 꽂을까요? 흥, 아직 이제. 그래, 여기는 돈이랑 관련 있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다 괴담 모음집을 갖다 놨다.
이거를 여기 책장은? 어? 여기에 맞는 거네, 그쵸? 다른 책이 튀어나왔잖아? 꽂았더니 재무관리서가 튀어나왔어요. 야생의 재무관리서가 튀어나왔는데, 그럼 이거를 다시 저 경제 쪽 서재에다가 넣으면은, 자 넣으면은 커튼이 열리면서 문이 드러납니다. 들어가 볼까요? 뭐야? 아 자네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무어. 그 망할 늙은이를 드디어 내쫓다고 들었네. 하하 정말 잘했네. 잘했어. 첫 번째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먼.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구딘 부인은 별 이상이 없...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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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예외가 있으면 세상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 곧 있으면 자네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걸세. 우리와 같은 위치! 우리와 같은 위치! 약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가 봐. 저 뒤에 보면 돈자루들이 겁나 많거든? 약간 진짜 약간 집계사장 같은 느낌인데? 그럼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올 준비는 되었겠지? 돈! 돈! 예, 아마도. 이제 가서 두 명만 더 처리하면 돼. 가서 당당히 말하게 법의 이름으로 내 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노라 라고. 법의 이름으로 명심해!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자네는 우리들과 동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네. 동업할 기회! 그럼 당장 출발해. 시간은 자네를 기다리지 않아. 사람 좀 뭐지?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아니 이게 진짜 법 집행기관 맞아요? 돈을 자기네들이 먹는 게 아닐텐데. 곧 있으면 동업자가 생긴다라. 망할 인간성을 대가로.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더블 A. 여기에도 쪽지가 놓여있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무슨 의미일까? 오 리얼 코끼리잖아. 뭐야 비켜요. 모욕 탐욕. 뭐요? 자만 자만 식탐 식탐 죄악 돈돈돈돈돈 자만. 아니 아니 저 코끼리 뭐야. 뭔데. 어 잡힌다. 으 I have a pen. 꿈이었어. 오케이. 아침인가? 어젠 정말이지. 그래 구딘 부인 이런 젠장. 커피로 잠 좀 깨야겠어. 커피를 만드시는 게 먼저야? 오케이 커피 먼저 마시자. 옷 입고 먹어도 되는데 그쵸? 저 구멍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군. 망할 아파트 같은 이라고? 자 커피를 마시려면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여야겠죠? 그래 물이 있어야 커피를 만들 수 있겠지. 일단 커피 포트를 가져가서 물을 뜰만한 곳을 찾았자. 물을 뜰만한 곳이면 역시? 아니 그냥 거실 이거 없어? 여기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 헐 물이 안 나온대. 변기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물을 사용할 정도로 자존심이 없진 않아. 아마 여기에서 물을 받아야 할 것 같군. 지금 밖에 비 오는 건가? 이런 젠장. 여기도 수도... 어! 그러면 비가 오니까 그 구멍에다가 물을 받으면 되겠네요. 아까 구멍이 어디 있다고? 아까 어디 구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디였지? 이 근처였는데? 그쵸? 아 저기 끓이는 물이라 괜찮아. 아 여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일단 커피는 우선이야. 자 물 떴구요. 커피 플리즈.
커피. 아, 드디어. 아, 된다. 아직 커피는 완성되지 않았어. 인내심을 가져야 해. 어떡하지? 인내심 가지려면 어디 가야 되나? 됐나요? 아, 이렇게 태팔이 아닌가 봐. 겁나 느리네. 이거 세이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텔레비전을. 아! 비 오는 날엔 TV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뭐야, 방금 뭐였지? 뭔가 쟁반 노래방 소리 나는데? 뭐지? 잠이 덜 깬 것 같아. 아! 커피가 다 되었겠군. 뭐야? 안 나가? 얘들 뭐야? 누구세요?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벌써 우리들끼리 커피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어, 엄마가 여태 먹던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인 것 같다만. 예... 뭐... 아가, 괜찮은 거 맞니?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죽었지. 거참 우스운 소리를 어렵게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래, 우린 죽은 사람들이란다, 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란다. 이제부터 잘 듣거라, 아들.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예, 뭐 그건 옳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들었단다, 아가. 그래! 나하고 네 아빠는 널 정말이지 걱정하고 있단다. 혹시나 프라이스, 네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다. 엄마, 아빠,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거지 같은 집을 좀 보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해한단다, 아가. 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은 거니? 아들,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그런 아이였니?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인걸요. 계세요? 구딘 부인을 찾... 오, 잠깐만. 밖에 비 오는 게 빨간색이 됐네? 그쵸? 귀신까지 보고 카페인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 어? 사라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카페인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어, 빨리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물... 그럼 물 드는 게 어디 갔지? 뭐지? 왜 밖에 비가 오냐고. 피가 오는데? 피가 와요, 피. 비가 온 게 아니고. 뭐야? 물 좀 주세요. 그만 우시고 물... 전부 내 망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좋아, 이제 그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까비. 구딘 부인. 점점 더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순 없어. 구딘 부인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 그나저나 다른 사람은 테일러라는 이름의 사내로군. 홀로 숲속에 은둔처를 지어서 그곳에 산다라. 막 테일러 씨에게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씨에서는 그의 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을 조금 깎고 고속도로를 깐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나는 테일러 씨에게 가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을 몰수해야만 한다.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게 아니고 그냥 시 차원에서 압류를 하는 건가? 고속도로 깔려고? 이건 오히려 도끼 맞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말에다가는. 테일러 씨, 잠시만요. 테일러 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잠시 말로 얘기해요. 오, 여기 세이브 포인트고요. 더블 A. 우리 행보관님 생각나네요. 프린트 용지, 재생용지 아니고 더블 A 썼다가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테일러씨 계시나요 저기요? 안에 사람이 없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겠군. 테일러씨를 만나서 대화해야 해. 잠겨서 열리지 않아.
장작이 쌓여 있어.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야, 오두막을 두 채나 가지고 계시네. 이거 뭐야? 개구리 아니냐? 뒤에 있는 거? 저기, 아 잠깐만, 채팅창을 좀 위로 옮길까요? 저기 테일러 씨 맞으시죠? 그래,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식 부릴 생각 말고 뭘 협박하러 왔는지 말해. 협박이요? 아니요 아니요, 협박이라뇨. 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곳에 도로를 놓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계실 테죠. 일단 여기에 도로가 깔리면 도시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길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만지는 건 그 시위원 녀석들일 테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정답! 이게 바로 당신 같은 놈들이 가지는 고질병이야. 돈이라면야 왕처럼 받드는 그 태도. 넌 일말의 동정심도 없나? 여기는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아, 하지만 선생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쳐놓았습니다. 이 땅에 걸맞은 아주 공평한 보상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저로선 테일러 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거로군. 그래, 알겠네. 땅 문서든 뭐든 전부 가져가. 부디 만족했으면 좋겠군. 정말 스미마셍 선생님, 센세. 그래, 나도 미안하게 됐어. 자네는 그저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밖이 점점 추워지는구만. 일단 내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자, 이 열쇠를 받게. 금방 뒤따라가겠네. 아, 그리고 오두막에 들어가면 미리 난로를 덮여줄 수 있겠나? 아, 물론이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세. 이게 오두막이 두 채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집이겠죠? 채팅창을 위에다가 둘까요, 아래에다 둘까요? 이거 지금 화면이 왜 이렇게 비냐? 아래에다 둘까? 너무 화면이 어색하네. 아래에다 둬야지 눈이 편안하게. 위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키가 작아서 안 되니까 아래에다 둘게요. 난로 안쪽은 재로 가득해. 아저씨께서 부탁하신 대로 불을 좀 피워놔야겠어. 장작이 아까 밖에 많지 않았나? 막 쌓여있었는데. 그쵸? 오? 부엌이다. 게사료와 물그릇이 놓여있어. 별다른 건 없어. 오늘 군견 한 마리가 탈영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여기? 눈에 띌만한 건 없... 잠깐만. 아! 성냥이다! 완벽해! 어디다가 불을 지를까? 그러면 안 돼! 난 망할 방화범이 아니란 말이야.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침대를 소각하는 건? 군견이 탈영하면은 군견도 그러면은 영창 가나? 그쵸? 좀 궁금한걸? 어떤 처벌을 받지? 감봉 처벌을 받나? 감봉 사료를 조금 받나? 더블 A. 여기 있는 촛대에 불을 켜면 도움이 될까? 에이, 그러지 마자. 자, 난로로 돌아가 볼까요? 불 피울 수 있나? 근데 여기 재밖에 없다고 했거든. 장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장작은 밖에 있거든. 밖에 나가서 아까 장작이 많이 쌓여 있던 여기 있다. 요거. 가져가고 장작을 넣고요. 라이러로 불을 붙이고. 아! 장작이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 불을 붙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아마 종이 더미 같은. 종이 더미 아까 그 더블에 있으면 안 되나?
종이놈이라. 종이더미가 어디 있을까요?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더러운 침낭? 아, 좋아요. 불쏘시개 찾았구요. 자, 이 종이를 여기다가 마구마구 쑤셔넣고 성냥으로 푸쉬. 아, 그래도 그래, 나는 집에 난로가 없어도 불을 붙이는 방법쯤은 아는 남자란 말이지. 어떤 파이어 메이커. 딱 불 붙이니까 오네, 이 사람. 좋아요? 아, 불을 피웠군. 좋아. 고마워. 고맙긴요. 그나저나 여긴 정말 어두운걸요? 그렇지, 전기가 없어서.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자면 오늘 내가 기르는 개가 사라졌지 뭐냐. 그래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가 그 개를 찾아주길 바라신다는 거죠? 맞아. 하지만 우리 집 개가 이렇게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땐 침실에 얌전히 있었거든. 물론 문은 닫아놨지. 개가 문을 열고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녀석이 새벽녘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군. 그래도 이곳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 개를 찾아준다면 네가 서류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해주도록 하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해줘. 그래, 행운을 빌지. 개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를 찾아주면은 서류에 서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저 돌 있잖아요. 나는 저 돌이 왜 강아지처럼 보이지?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압류를 하러 다니지만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른 분들의 말도 들어줄 줄 알고. 일단 AA에서 세이브 해주시고. 어딨니? 어딨니 강아지야? 뭐야, 또 있어. 똑같은 돌 아니야? 응? 어디 있는겨? 어디로 나간 거야? 뭐야? 뭐지?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건가? 그러면? 밖엔 없는 것 같은데?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 아이템도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밖에서 없다는 건데 지금. 달리기 키 없나? 야, 똥개 어딨니? 오른쪽은 안 가져요. 집 안에서 찾아봐야 될 듯. 일단 여기부터. 이 침낭에선 오줌과 비누를 섞은 듯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쩌면 이게 단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테일러 씨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어. 테일러 씨, 혹시 침낭에다가 오줌 싸셨나요, 어젯밤에? 그래서 비누로 빠셨나요? 강아지 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요. 그래, 어제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집이 난리였거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 어찌나 지독하던지. 어쨌든 꼬박 한 시간 동안 그 고약한 냄새를 없애느라 고생 좀 했지. 아하, 세제가 몇 통이나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났던 거군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체 뭐가 도움이 됐다는 거야? 그 스컹크 냄새가 뭐가 도움이 됐는데? 어? 말해봐. 대체 뭐가 도움이 됐다는 거야? 십자말풀이, 단어찾기 게임. 테일러 씨는 퍼즐을 좋아하는 것 같군. 잠겨서 열리지 않아. 테일러 씨한테 열쇠 좀 달라고 할까? 개사료와 물그릇. 여기도 들어가지네요. 화장실. 개를 이곳에서 씻겼나 본데
아직도 끔찍한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좋아, 집중하자. 걔가 자는 침낭에서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난다면 걔는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길까? 어쩌면 그 냄새를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 냄새 추적? 오, 냄새가 나온다. 자, 보여줘 냄새야. 가자. 잠깐만, 뒤에 창문에 드라군 지나간 것 같은데? 빨간색 드라군 지나갔는데? 뭐지? 어, 여기 방으로? 여기다! 문 아래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있잖아. 그렇다면 분명 걘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테지. 그런데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이 부분 테일러 씨와 대화를 해봐야겠군. Receiving transmission. 복도에 잠긴 문이 하나 있던데요? 그건 어디로 통하는 건가요? 그건 알아서 못하게? 문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보여서요. 걔가 그 사이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 거기는 오래된 지하 저장구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지는 몇 년도 넘었어. 여튼 안쪽을 조사하고 싶은데 자물쇠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니까 비밀번호가... 너무 오래돼서... 점점점점... 미안하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 촌뜨기 짓은 하지 않아. 미리 적어둔 게 있을 거야. 그거 참 다행이군요. 어디에 적어두셨나요? 그러니까 난 퍼즐이라면 뭐든 좋아해서 말이다. 내 방에 있는 퍼즐 중 하나가 암호. 내 기억이 맞다면 퍼즐을 푸는 데 필요한 단어는 tree. 그래, 바로 그게 힌트였던 것 같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하게 해줘 할머니. 예, 감사합니다. 야, 무슨 비밀번호를 퍼즐에다 숨겨놨대. 트리? 뭐야? 자, 저기 있다. OC에서 시작하는 T에서 대각으로 내려가면은 보이죠? 그쵸? 저걸 어떻게 보라는 거지? OC6D728F. 저게 뭐 어쩌다는 거지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설마 비밀번호? 이걸 어떻게 비밀번호로 쓰지? 그쵸? 설마 막 5678인가? 진짜? 와, 이런 걸 비밀번호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보안감사에 걸립니다. 죄송한데 연속번호. 자, 일단 여긴 냄새가 없는 곳인데 한번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요. 세탁기 더블 A 있네요. 어, 뭐야, 이어졌어. 냄새나는 곳. 휘발유. 휘발유가 가득 차있군. 분명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휘발유가 있네요. 여기에 큰 구멍이 나있어. 그래, 테일러 씨에게는 틀림없이 여길 통과했어. 연속번호 쓰면 카페 가입도 못함. 연속번호 좀 빼주세요, 제발. 어차피 가입도 안되겠지만. 잠깐만, 왜 밖으로 나왔죠? 어? 방금 뭐야? 휑 하고 지나간 거 뭐야? 어? 다리를... 어? 피가 묻어있는데? 휘발유로 뭘 해야 되나? 잠깐만, 피를... 그 개의 피가 아니었으면 좋겠군. 어? 피가 또 묻어있어요. 어! 저거 뭐야? 밑에 있는 게 걔 뒤에 있는 건 뭐지? 꼬마야, 이리 오렴! 왠지 가까이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이리 오렴. 이리 와서 향기로운 휘발레 냄새, 휘발유 냄새를 좀 맡아보는 게 어떻게. 스니프 디스. 어떻게 친해지지?
아니 스컹크를 먹고 있는 거라고? 아 여우네 여우. 여우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걔가? 처음에는 약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환상이었던 것 같고 여우를 먹고 있어요. 이거 버섯 가져갈래? 안 되네. 여우가 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아기 여우가? 아닌가? 뭐야 이거? 뭐 가져갈 거 없냐? 오 왜 열렸어 갑자기? 뭐야? 알쌤한테 물어보자. 큰일 났어요. 걔를 데리고 오라고? 아니 어떻게 데려와? 아니 잠깐만. 휘발유. 지금 휘발유가 하나 있고요. 휘발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횃불 같은 걸로 내쫓아야 되나 만들어서?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전력이 안 들어온다?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휘발유로? 휘발유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나? 넣을 만한 곳 있나? 기름을? 이거 뭐야? 저 뒤에 뭐야 자꾸. 이 휘발유를 어딘가에 써야 되는 거. 휘발유 정도라면 여기에 있는 냄새도 없앨 수 있으려나? 안 되고. 아저씨, 저 뒤에 드라군 자꾸 돌아다니는데 뭐예요, 저거? 지하실 안에서 휘발유를 조금 발견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안에 있는 컴프레셔를 작동시켜 전등을 켤 수 있을 거야. 역시 발전기가 있었어. 근데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어딨어? 컴프레셔 그거 아닌가? 그 제너레이터 말고 컴프레셔는 그 바람으로 공기 넣거나 그 막 바람 불어서 날릴 때 그거 쓰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컴프레셔가 어딨어? 이게 컴프레셔인가? 아저씨 컴프레셔 어딨어요? 어디다 했어요 방금? 못 봤지? 발전기는 제너레이터라고 하지 않나? 아저씨 안에 있는 컴프레셔를 작동시키라는데 어딨다는겨. 어? 띵? 부엌? 부엌에 넣겠지? 길이 어떻게 이어진 거야, 이게? 잠깐만요. 침실에는 없겠죠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지하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너레이터를 지하에 놔두지 뭐 밖에다가 놔두진 않잖아요, 그쵸? 뭐 침실에 놓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근처에 있을 게 잠깐만 요 근처 같은데요. 한번 좀 꼼꼼하게 찾아봅시다. 이건가 보다. 짜잔 좋아. 불 켜졌어. 이러면 세탁기가 돌아가겠죠? 세탁기를 한번 어디 보자. 뭐야? 에? 뭐지? 이런 젠장. 안에 무슨 털뭉치 같은 게 있는데? 장갑인가? 어휴 다행이다. 시꺼맸네. 장갑을 구했습니다. 장갑.
이게 뭔 장갑이지? 장갑을 끼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한번 들고 가보자. 저도 고양이들 만질 때 장갑 끼거든요. 가보자. 고양이들은 장갑을 좋아할 거야. 고양이가 아닌데 근데 내가 만나러 가는 건 지금? 그쵸? 여기다가 피를 묻히는 거야. 이미 비린내로 가득하다는데? 자, 이 장갑 마음에 들지 않니? 그렇지, 이리로 오렴. 착하지. 빵! 빵! 테일러 아저씨가 널 엄청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착하지? 좋아,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저 여우는 어떡하냐? 아니, 뭐야? 코끼리 코끼리가 길을 끊어버렸어. 뭐지? 어디 가죠? 아이고 여기 계시네. 우리 개를 찾아줬군. 정말 고마워. 토지 증서 서명은 미리 했어. 안에 들어가서 가져가. 서류를 챙기자마자 숲을 떠나가게. 나는 여기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어. 안녕히 계십시오. 여우 시체가 일로 왔네. 근데 좋아, 서류를 챙겨가자. 아, 자네 반갑네. 마침 잘 왔어.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무어, 또다시 또 다른 일을 완수했구만 자네. 하하, 점점 일처리가 능숙해지는 것 같군. 능숙해. 그런데 그 더러운 똥개를 찾는 걸 좋아줬다는데. 예, 그런데 테일러 씨는 제법 나쁘지 않은 헛소리! 이거는 도와주지 말고 그 망할 엉덩이를 발로 차줬어야지. 부디 다음번에는 일을 엄격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네. 엄격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자네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말게나.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야.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자네를 보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떠오른단 말이야. 중요한 거요? 자네가 춤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던가? 아, 자네 당장 우리 앞에서 춤을 추게. 아니 뭐야, 이거 부조리잖아. 이거 군대야? 예, 더 빨리. 뭘 더 빨리? 아, 이 아저씨들. 이게 뭐야? 어쨌든 춤을 열심히 춰서. 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인다. 어? 아까 그 샷건 맞고 돌아가신 분 아니야? 세탁기. 장갑 빨던 세탁기. 어? 구딘 부인 해골바가지 모습? 저 흔들어 이제 아까 구딘 부인 처음 거기서 나온 거잖아. 어, 문에 깔릴 뻔. 들어가 봅시다. 어, 구딘 부인! 저기 한 분이 울고 계시는구만. 나 어딨냐? 어, 있구나.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무한반복이야. 구딘 부인! 이 밝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가진다. 굿인 부인. 굿인 부인. 굿인 부인. 뭐지? 사운드 효과가 이상하네. 뭐야, 갇혔어. 갇혔어요. 무한 반복이야. 됐다.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왜요? 시리아입니다. 브라이스 씨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드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굳인 부인에 대한 일입니다만. 당신이 굳인 부인의 친인척이 아닌 것은 압니다만 주변에 부탁할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 와중에 굳인 부인이 당신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어제 굳인 부인께 뇌졸중 확진 받으셨어요. 아, 그럼 지금은 좀 어떤가요?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고려해 본다면야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사 때문에 약간 무기력한 상태세요. 정신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신다면 머지않아 신체도 망가지실 거예요. 아,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굳인 부인이 프라이스 씨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굳인 부인을 보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프라이스 씨가 병문안 와주신다면 굳인 부인께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라이스 씨, 그러면 굳인 부인께 미리 말해놓을게요. 아, 분명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스튜어드 씨. 왜 나를 불렀지? 난 남유하러 간 직원인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군요. 스튜어드. 악몽인가? 굳인 부인은 괜찮을까? 날 위해서라도 부인에게 가봐야겠어. 악몽이었어, 악몽.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피 한잔 합시다. 물은 나오겠죠, 오늘? 그것도 악몽이었겠지? 아, 그래! 커피메이커 디럭스 2000 X748G3! 이번에 커피 머신을 새로 샀었지?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참, 호화스러움이란. 나도 커피머신 사고 싶다. 전화 왔네. 예,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드입니다. 어? 에밀리 스튜어드. 지금 요양원에서 굳인 부인을 대신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아, 부인 상태는 어떤가요? 굳인 부인은 뇌졸중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뇌졸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부인께서 제 얘기를 하시던가요? 제가 찾아와 주길 바란다거나? 예리하신데요, 프라이스 씨? 예, 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굳인 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거예요. 이거 꿈속에 널 봤어. 이거 각인데, 이거? 어? 아, 내 커피! 하하하하. 그렇다니까, 여보! 그날은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니까. 아,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벌써 우리들끼리 커피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야, 이번 커피는 진짜 잘 만들어졌는데. 예, 뭐 당연하죠. 엄마 아빠 오랜만에 오셔서 하는 말인데 저에게 뭔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그래, 물론 있단다 아들아. 아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버리지 못한 것 같더구나. 선량한 사람들을 팔아먹으면서 말이지. 아들, 네 아버지께서 하려는 말씀은 말이다. 욕망이 네 자신을 잡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끝이라고요. 구딘 부인은 어떻게 지내니? 듣기로는 부인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던데, 구딘 부인은 어쩌면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구딘 부인만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요. 아마도 내가 한, 네가 한 행동 결과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날이 오면 그때는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단다. 가서 구딘 부인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보고 오려무나. 엄마 아빠가 뭔데 절 재촉하는 거죠? 아들아, 네가 태어났을 땐 단지 우리들은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일지 말해줄 뿐이야. 그... 죄송해요. 이해했어요. 자, 보렴. 너도 마음만 먹으면 이해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될 수 있잖니? 안녕히 계세요. 프라이스 씨를 찾고 있는데요. 아, 세상에. 그래, 집중하자.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옷을 갈아입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밖에 누가 왔는데요. 일단 커피부터 좀 마실게요. 커피 타놓은 거.